모리스 라벨의 볼레로 들어보셨나요? 17분에 달하는 곡 전체가 단 두 개의 선율로 이루어집니다. 플루트 독주와 클라리넷 독주가 들려주는 첫 번째 선율은 꿈속에서나 들리는 듯 아련하고 몽롱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뒤로 갈수록 악기들의 편성이 많아지면서 광풍이 몰아치듯 절정으로 나아가다 풍선에서 공기가 빠지듯 조바꿈이 일어나고 음악은 갑자기 끝을 맺습니다. 라벨이 볼레로에서 똑같은 선율을 반복했듯이 평생 똑같은 주제를 반복한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과 사랑, 고통과 불안, 공포를 그린 화가 에드바르 뭉크인데요. 다른 작품은 몰라도 절규는 다 아시지요? 한번 보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강렬한 그림입니다. 뭉크는 왜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10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도 이 그림은 왜 깊은 울림을 주는 걸까요? 오늘은 에드바르 뭉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바르 뭉크는 1863년 12월 12일 노르웨이 레덴에서 태어납니다. 노르웨이의 국민 화가로 천크론의 지폐에 자화상과 그가 그린 태양이 앞 뒷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겨울에는 두 달가량 해가 뜨지 않고 여름에는 24시간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6월에 노르웨이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숙소 앞 새벽 2시 무렵의 사진입니다. 보고도 믿기 어려운 힙부연 산을 보며 저절로 뭉크의 그림이 떠올랐는데요. 밖으로 나가서 걷다 보면 제 자신이 유령처럼 떠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에드바르 뭉크는 18세 때인 1881년 왕립미술공예학교에 들어가 그림 수업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한편 친구들과 아틀리에를 얻어 열심히 그림을 그리죠. 이때 아틀리에가 있던 건물에 크리스티안 크로그라는 유명 화가도 있었는데 그와 가깝게 지내며 크리스티아니아 보헤미안의 멤버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크리스티아니아는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의 당시 이름이었는데요. 이 그룹의 멤버들은 당대 현실에 비판적인 의식을 공유하면서 사회적 불평등과 위선, 낡은 정신에서 벗어나 새롭고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1885년 봄 뭉크는 3주간 파리에 머물며 루브르 박물관과 살롱전을 둘러봅니다. 북구의 도시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예술 도시 파리를 경험한 것은 뭉크에게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었는데요. 이때부터 뭉크는 파리 유학을 꿈꿨고 1889년 장학금을 받아 드디어 갑니다. 파리와 니스를 오가며 3년간 프랑스에 머물면서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의 영향으로 밝은 그림들을 그립니다. 그런데 뭉크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고 고통을 느끼는 삶만이 진정한 삶이고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이 예술의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뭉크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 당시 파리에서 한참 유행 중이던 상징주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상징주의가 시작되는 것은 1886년 9월 18일입니다. 프랑스의 시인 장 모리아스가 피가로지에 상징주의 선언문을 발표하면서부터죠. 그는 이 선언문에서 상징주의 신은 개념에게 감각적인 형태를 입히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지각을 넘어서는 것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상징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지각을 넘어서는 모든 것, 종교, 죽음, 꿈, 무의식, 광기 등이 상징주의가 즐겨 다루는 주제가 됩니다. 상징주의 선언문은 1886년에 발표되지만 그보다 20년 전에 이미 귀스타브 모로는 상징주의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피비드 샤반이 따르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뭉크는 피비드 샤반, 유젠 까리에르 등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피비드 샤반은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현상 세계 너머의 특이하고 낯선 풍경을 주로 그렸고 의젠 까리에르는 몽상과 꿈에 빠진 듯한 인물들을 희미한 빛 속에 거의 사라져 버릴 듯이 모호하게 그린 화가였죠. 이런 화가들의 영향 속에서 뭉크는 생클루에서의 밤이나 니스의 밤과 같은 푸른 빛의 몽환적인 그림을 그리는데요. 뭉크의 상징주의적인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그림들입니다. 파리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뭉크는 크리스티아니아에 뒤이어
베를린, düsseldorf, 쾰른에서 잇따라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새롭고 독특한 화풍으로 존재감을 각인시켜 나갑니다. 그 이후에도 덴마크 코펜하겐, 독일의 드레스덴, 미넨, 베를린 등 의욕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독일의 모더니즘이 형성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뭉크는 16세 때인 1880년부터 죽기 바로 전해인 1943년까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1789점의 회화와 수천 점의 데센과 판화를 성실하게 제작한 화가였습니다. 뭉크가 평생 매달린 주제는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살 때 폐결핵으로 어머니를 여의고 13살 때는 역시 폐결핵으로 2살 위 누이 소피에를 잃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세상을 등지고 종교에 의지하다가 생을 마감했고 여동생 라우라는 정신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남동생도 30살에 죽습니다. 어린 나이에 소중한 사람을 둘이나 잃고 뭉크 역시 어릴 때부터 병약했기 때문에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오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자연스럽게 뭉크는 환자와 죽음의 침상을 자주 그렸는데요.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아픈 소녀를 처음으로 선보인 것은 1886년 습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꺼져가는 생명의 입김이 흔들리는 촛불처럼 희미한 소녀, 그 옆에서 슬픔과 간호의 고단함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는 여인을 그린 이 그림에서 뭉크는 죽음을 앞둔 소녀의 절망과 이제 곧 이 고통도 끝이라는 데서 오는 안도, 살아남은 자에 대한 위로를 거친 마감과 차가운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년 뒤 뭉크는 환하게 빛을 받는 또 다른 아픈 아이를 그렸는데요. 훨씬 밝고 부드럽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죽음은 아픈 누이와 죽음의 침상에서와 같이 직접적으로 이 주제를 다룬 그림 이외에도 호공을 향해 멍한 시선을 던지는 19살의 자화상과 남동생이 죽고 나서 그린 30대의 팔뼈가 있는 자화상, 노년의 여러 자화상에서도 드러납니다. 사랑과 관련된 그림에서도 죽음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데요. 사랑을 다룬 그림을 보면서 죽음과 사랑이 어떻게 함께 그려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뭉크 그림에서 사랑은 황홀하거나 행복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불안하고 치명적이죠. 여기에는 뭉크의 연애사가 관련이 있습니다. 남녀가 창가의 구석진 곳에서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데요.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대각선, 오른쪽 구석으로 내몰린 듯 밀착된 두 남녀. 남성은 그런대로 형체를 알아볼 수 있지만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무렇게나 그린 듯한 여성. 특히 여성의 얼굴은 역삼각형 도형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몰래 숨어서 입맞춤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1892년작 키스입니다. 이 그림은 밀리 타우로프와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뭉크가 사랑했던 밀리 타우로프는 유부녀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만나야 했어요. 밀리와의 연애가 뭉크에게는 첫사랑이었는데요. 뭉크는 처음으로 눈뜬 사랑의 기쁨에 황홀했으나 밀리에게는 잠깐 동안의 가벼운 만남에 불과했죠. 6개월 만에 두 사람은 헤어지는데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뭉크는 깊은 상처를 받고 이때의 아픔이 많은 키스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절규만큼이나 뭉크의 대표작인 마돈나는 1895년에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마돈나가 나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다그니 유리입니다. 1892년 뭉크는 베를린으로 가서 1895년까지 머무는데요. 이때 검은 새끼 돼지 그룹이라 불린 스칸디나비아 출신의 전위적인 예술가들과 어울렸습니다. 이 모임에서 뭉크는 당당하고 신비로운 매력을 지닌 다그니에게 푹 빠집니다. 그녀는 뭉크뿐 아니라 검은 새끼 돼지 그룹의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다그니가 1893년 다른 남자와 결혼함으로써 그의 두 번째 사랑도 아프게 막을 내립니다. 뭉크는 총 5점의 마돈나를 그립니다. 상반신을 벗은 채 누드의 상태인데요. 두 팔을 부자연스럽게 뒤로 하고 있습니다.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지는 않죠. 오히려 황골경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마돈나는 성모 마리아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어인데요. 종교화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뭉크는 마돈나라는 제목으로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을까요? 자신이 숭배했고 깊이 빠져들었으나 이룰 수 없었던 사랑의 대상에 대한 복잡한 심정을 나타낸 것일까요? 유화 이외에도 다양한 버전의 판화도 제작하는데요. 1895년 석판화로 제작한 마돈나는 검정으로 찍어낸 다음 손으로 붉은색을 채색했습니다. 유화와 다르게 테두리를 붉게 칠하고 테두리 안쪽에 정자로 보이는 유충을 그려넣었죠. 왼쪽 아래에는 태아 혹은 해골처럼 보이는 형상도 보이고요. 사랑의 황홀경에 빠진 마돈나, 사랑으로 잉태되는 생명과 죽음까지 나타낸 듯합니다. 뭉크는 1893년에서 1895년 사이에 뱀파이어로 알려진 작품을 총 6점 그렸는데요. 뭉크가 원래 붙인 제목은 사랑과 고통입니다. 폴란드의 비평가이자 뭉크의 친구였던 스타니스와프 프시비셰프스키가 남자의 목에서 뱀파이어가 피를 빨아먹는 것 같다고 하면서 뱀파이어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여성의 붉고 긴 머리가 남자를 뒤덮고 있고 양팔로 붙잡고 있어 꼼짝 못하게 하는 듯 보입니다. 붉은 머리칼 뒤의 지푸른 배경에서도 불길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요. 이 6점 이외에도 뭉크는 같은 포즈의 두 남녀를 다른 배경 속에서 여러 점 그리고 판화로도 제작했습니다. 1898년 34세의 뭉크는 툴라 라르센을 알게 되는데요. 인생의 춤은 막 툴라를 사귈 무렵 그린 그림입니다. 뒤쪽의 춤추는 커플들을 보면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데요. 앞쪽 양끝의 두 여인은 홀로 서서 춤추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고, 가운데서 춤추는 두 커플은 분위기가 묘합니다. 함께 있지만 상대방의 존재를 잠식할 것 같은 섬뜩한 표정과 포즈로 인생의 춤이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말을 하는 듯합니다. 마라의 죽음은 툴라와의 시끌벅적한 연애사를 역사적인 인물을 원형해 보여주는데요. 툴라는 결혼하기를 원했고, 뭉크는 그럴 생각이 없어서 둘은 다투게 됩니다. 급기야 죽겠다고 위협하던 툴라의 오발로 뭉크는 왼손 중지를 잃는 사고를 당하죠. 이 상황을 뭉크는 마라의 죽음으로 나타냅니다. 프랑스 혁명기의 마라는 같은 혁명 당원인 샤를로트 코르데에게 죽음을 당하는데요. 피범벅이 되어 침대에 누워 있는 이는 마라이자 뭉크이고 서 있는 여인은 샤를로트이자 툴라인 셈입니다. 사랑과 관련된 그림을 보면 뭉크에게 여성은 남성을 유혹하고 속이고 파멸시키는 판무파탈입니다. 판무파탈은 19세기 후반 상징주의 화가들이 자주 그렸는데요. 프랑스의 귀스타브 모로가 대표적입니다. 그가 그린 살로메는 춤으로 의붓 아버지인 헤롯 왕을 유혹하고 그 보상으로 세례자 요한의 목을 요구해 결국 죽게 하는 요부입니다. 클림트 역시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 매력의 살로메를 그렸죠. 뭉크도 여러 점의 살로메를 그립니다. 살로메는 언제나 긴 머리카락으로 남성을 옭아매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뱀파이어 이너의 모습으로도 판무파탈을 나타냅니다. 달빛이 교교히 흐르는 밤, 이너가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바닷가에 막 당도한 모습입니다. 인어는 바다에 살면서 뱃사람들을 유혹해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어에 대한 전설과 뱀파이어를 결합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돈나와 마라의 죽음, 뱀파이어, 뱀파이어 인어와 같은 그림들을 보면 뭉크에게 사랑은 언제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절규가 뭉크의 대표작이 되었을까요? 단순한 구성, 강렬한 색상, 인물의 독특한 포즈가 어우러져 기이한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느낌은 한마디로 섬뜩함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군중 속의 고독, 소통 속의 단절, 평온함 속의 불안을 느낄 때가 많은데요.
이알수 없는 고독과 불안감은 예기치 않게 갑자기 엄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섬뜩함을 다룬 작가로는 19세기 독일의 작가 에테아 호프만이 있는데요. 그의 모래사나이에 잘 나타납니다. 주인공 나타나엘은 시민사회의 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차갑고 선문적인 인간들이라고 하고, 이렇게 천박한 심성을 가진 자들은 자기처럼 시적인 심성을 가진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세상의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어렸을 때부터 사로잡힌 알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공포로 인해 높은 종탑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읽는 내내 형체가 불분명한 어떤 공포가 스물스물 글자 사이로 퍼져나오는 느낌이 드는 소설입니다. 프리드리히 실러는 1792년에 쓴 비극적 예술에 대하여에서 우리는 모두 슬프고 무시무시하고 심지어 공포스럽기까지 한 것에 대해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우면서도 유령 이야기에 정신없이 빠져드는 거죠. 뭉크가 어떤 경험에서 절규를 그렸는지를 짐작해 하는 메모가 있는데요. 산책 중 자연의 거대하고 무한한 비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얼굴을 감싸진 남자는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귀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뭉크는 절규를 통해 단순하면서도 강렬하게 인간이 사회와 자연에서 느끼는 보편적인 공포를 잘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공포는 21세기에도 우리의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절규는 네 점의 회화와 다수의 판화가 있습니다. 회화는 1893년에 제작된 판지의 템페라와 연필로 그린 것과 종이의 연필로 그린 이 두 점은 오슬로의 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고, 1895년에 판지의 파스텔로 그린 그림은 개인 소장, 1910년에 판지의 템페라로 그린 그림은 오슬로에 있는 뭉크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알브레이트 뒤러, 렘브란트, 하르멘준, 반민, 빈센트 반고흐, 파울라 모도전 베커, 프리다 칼로, 에곤 실레, 에드바르 뭉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화상입니다. 렘브란트는 80여 점, 반고흐는 30여 점, 파울라 모도전 베커 50여 점, 프리다 칼로 55여 점, 에곤 실레 100여 점을 그렸습니다. 화가들은 자화상을 통해 자신의 삶과 예술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에드바르 뭉크 역시 40여 점의 자화상을 남겼습니다. 미술학교를 다닐 무렵의 고전적인 자화상에서 서서히 자신의 화풍이 드러나는 1893년의 자화상을 거쳐 1903년의 지옥에서의 자화상에 이르면 고통과 죽음이 그의 삶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뭉크는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안과 슬픔과 죽음의 사신들이 내 옆에 서 있었다. 뭉크의 자화상은 삶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죽음을 응시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1940년에서 1943년 사이에 그린 자화상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든 기력이 빠져나간 노인의 모습을 단순한 성과 얇은 유체로 보여줍니다. 이마는 완전히 벗겨졌고 눈은 불투명한 데다 입꼬리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뭔가를 할 의지도 힘도 없는지 우두커니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기이하게 왼쪽을 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시 보면 뭉크가 정면을 향하고 있다기보다 침상에 누워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마지막 숨을 힘겹게 몰아쉬고 있고 옆에 그려진 것은 그림자가 아니라 몸에서 막 빠져나가는 영혼처럼 보입니다. 뭉크는 유화로 그린 주제를 판화로도 다수 제작했는데요. 검정으로 찍어낸 다음 손으로 이런저런 색깔을 칠하면서 판화이면서도 한두 작품밖에 없는 회화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 색깔을 시도해 다양한 뉘앙스를 나타내려 했습니다. 우리는 경험상 전시회에 판화가 많으면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유화보다 색깔도 한정적이고 크기도 작아
보기가 불편한 면이 있죠. 무엇보다 판화는 복제가 가능해서 예술 작품이 가지는 유일무이함이라는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 이후 많은 화가들은 판화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뒤로의 멜랑콜리아 1, 아담과 이브, 렘브란트의 자화상 병자들을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 프란시스코 고야의 로스 카프리초스 시리즈는 판화가 얼마나 뛰어난 예술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판화뿐 아니라 클로드 모네의 루앙성당 연작, 포플러나무 연작, 건초더미 연작, 앤디 워홀의 실크스크린 연작을 보면 판화로 똑같은 것을 여러 장 찍어낼 뿐만 아니라 같은 대상을 여러 번 유화로 제작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화가들은, 그리고 뭉크는 왜 이렇게 같은 장면을 여러 번 회화나 판화로 제작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의 작품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많은 결들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들레즈의 개념을 살짝 빌려오면 아픈 아이를 그리면서 나타내고자 했던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이별의 슬픔 등은 단 한 장의 유화나 판화로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똑같은 장면이지만 목판과 석판이 다르고 빨간색을 칠한 것과 검정색 그대로 둔 것은 다릅니다. 아픈 아이를 나타낸 판화는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로 볼 수 없는 다 다른 차이가 나는 판화이고 반복해서 같은 주제를 다룸으로써 이 세상 모든 존재의 다름과 차이에 대해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단 한 작품만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가 그린 다른 최후의 만찬을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클로드 모네는 포플러 나무를 23점 그렸습니다. 만약 모네가 포플러 나무를 딱 한 점만 그렸다면 우리는 그가 그린 그 순간의 포플러 나무의 빛과 색만을 기억할 겁니다. 다양한 빛과 색감을 띠는 포플러 나무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반복을 통해 차이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반복하지 않으면 차이를 모르고 똑같다고 유일무이하다고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뭉크 역시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그렸는데요. 연작 형태의 첫 전시는 베를린에 머물던 시기인 1893년에서 1894년 사이에 개최됩니다. 사랑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개인전을 운터덴 린덴 전시실에서 열었죠. 전시회에서 뭉크는 앞에서 살펴본 키스, 마돈나, 뱀파이어 등을 전시했는데요. 이 전시회를 계기로 뭉크는 태어나면서부터 고통과 우울을 겪고 사랑을 하고 이별의 상처를 입고 병들어 노쇠하고 죽음에 이르는 전 과정을 주제로 하는 생의 프리즈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뭉크는 자신의 모든 작업이 하나의 주제를 관통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주제는 작품들이 따로 있을 때보다 함께 전시될 때 더 큰 울림이 울린다고 생각했고요. 1902년 제5회 베를린 분리파 전시회 이후 인생의 다양한 국면들을 연작 형식으로 전시했습니다. 이후 뭉크는 평생에 걸쳐 수십 차례의 전시회를 통해 이 주제를 반복해서 다룹니다. 생의 프리즈는 생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하는 일관된 하나의 연작으로 구상되었다. 나는 이 벽화를 삶, 사랑, 죽음의 시로 느꼈다. 뭉크의 말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이었는지 사망 당시 뭉크는 처녀점의 회화를 자신의 집에 지니고 있었고 이를 오슬로시에 기증했습니다. 기증 덕분에 뭉크 미술관이 1963년 문을 열었고요. 지금도 오슬로의 뭉크 미술관에 가시면 뭉크가 생의 프리즈를 통해 들려주고자 했던 인생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